길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인도위 맨홀을 밟았다가 뚜껑이 부서지면서 그대로 빠진 겁니다. 다행히 팔을 걸쳐 생명은 건졌지만 어깨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밟는 느낌이 났는데 그리고 그대로 다리 빨려 들어갔어요. 빠져나오지도 못할 것 같아서 진짜 엄청 무서웠습니다. 사고가 난 맨홀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뚜껑이 부서지면서 현재는 이렇게 뻥 뚫린 상태인데요. 그 깊이가 2m가 넘습니다. 바닷가 근처라 아래로 바닷물도 지나가지만 추락 방지망 같은 안전시설은 없었습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유치원생들도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 청년이 지나가기 직전에 아이들이 지나갔는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빠졌으면 아마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나가다 무심하게. 사고 맨홀은 도시 미관상 주변과 어울리게 만들어진 이른바 조화 맨홀로 콘크리트 재질입니다. 철제보다 5배 정도 싸다는 장점에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 곳곳에 설치됐는데 철제보다 균열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사고 맨홀 인근에도 균열이 난 맨홀들이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이 맨홀이 부산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 얼마나 설치됐는지 파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제품들은 현재론 안쪽에 추락 방지 시설이 없습니다. 사실상 몇 개가 설치돼 있고 어떤 종류가 설치가 돼 있고 이런 거는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인도위 낡은 콘크리트 맨홀이 위험천만한 시한폭탄으로 변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